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레드 방송을 하는 비지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패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드디어 여러분들 드래곤 세이버 X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패치 내용이 떴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1월 14일 업데이트 안내 패치 내용이 떴습니다. 일단은 와마 잠시만 오늘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업데이트네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는 게임을 못하고 드래곤 세이버 X가 빙고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트바디는 레전드 스피드로 나오고요. 굉장히 차가 좋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행운의 회색 용보석으로 일단은 빙고를 싹 다 클리어하면 드래곤 세이버 X 무제한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흑기사 X, 스펙터 X, 레전드 파츠 X 등 다양한 카트바디와 캐릭터 펫 페인트 중에 1회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판매는 12월 4일까지. 코인으로 뭐 팔겠죠. 자, 드래곤 세이버 X 빙고 이벤트. 이거는 뭐냐면 행운의 회색 용보석 사용 시 다양한 아이템과 빙고 숫자 같은 거 등장합니다. 다 맞춤 빙고를 다 맞추면 이제 드래곤 세이버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뽑았어요. 스피디전의 스타트 부스트 120% 출력 강화, 드리프트 중 충돌 시 손실되는 게이지 70% 회복이고요. 이게 흑기사가 120%거든요. 흑기사랑 동등하네요. 일단 빙고로 해서 아무튼간에 세이브 X를 전부 다 칸에 맞추면 세이브 X를 무제한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PC방 누적 플레이드 타임. 누적 플레이 타임을 60시간을 채우시면 드래곤 세이브 X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10단계까지 하면 뭐 코인도 이렇게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드래곤 세이버 기어가 나와요. 기어에서는 스펙텍스, 베이모스 등 다양한 카트바디와 드래곤 세이버 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래곤 세이버 기어에서는 드래곤 세이버 X가 바로 뜨진 않고요. 드래곤 세이버 카드, 세이버 카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카드는 5개를 모아야지 조합을 해서 무제한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뭐 기어를 살 바에는 용보석을 사는 게 낫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세이버 기어 구매 보너스. 어? 잠깐만, 세이버 기어를 사면 세이버 카드를 줘, 맞지? 그럼 지금 또 한 개를 갖고 있어 우리가. 그럼 두 개에다가 이거를 까서 또 세 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고, 맞지? 또는 낚시를 해도 되고. 일단은 드래곤 세이버 X 얻을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뭐 이벤트 드래곤 세이버 기어를 구매하시면 드래곤 세이버 카드를 한 개 준대요. 중요한 건 아무튼 5개 모아야 돼, 조합으로, 맞죠? 자, 그리고 낚시 패키지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퀘스트로만 그 이제 미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사시면, 낚시 패키지를 사시면 용보석 50개짜리랑 황금 낚싯대 주고, 그 다음에 미끼는 안 줘 이거? 잠깐만, 미끼는 안 파나 보네, 맞지? 자, 그렇구요. 그럼 미끼는 제가 봤을 때 밑에 가시면 반복 퀘스트나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PC방이나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 세이버 카드 조합은 이제 내일 아침 10시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 카트라이더 그 들어가시면은 드래곤 세이버 카드 이거 누르시면 클릭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일 아침 10시부터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클릭하면, 지금은 안 되죠. 내일 아침 10시부터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로그인 했을 때, 잠깐만, 아 한 개만 주는 거지 이것도. 내일 아침부터 11월 27일까지 접속하면 드래곤 세이버 카드를 또 한 개를 주네. 그럼 나는 한 개 있고 이거 두 개에다가 이거 사면 세 개. 그럼 두 개만 뽑으면 되네 나는. 오씨, 빙고 안 해도 되겠는데 잘하면. 아무튼 로그인하면 또 한 개 준대요. 세이버 카드, 드래곤 세이버 키카드를 한 개 또 주고. 그 다음 드래곤 세이버 로그인은 뭐, 이거는 뭐냐 하면은 27일까지인데 집에서는 드래곤 세이버 기어 5개, 그리고 PC방에서는 드래곤 세이버 기어 15개를 하루에 한 번 접속했을 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버 럭키팡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럭키팡이 이제 내일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27일까지인데 이것도 이제 1000만 포인트가 럭키팡이 발생했을 때 랜덤으로 접속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 100명 해가지고 세이버 카드 한 개 주고, 모든 라이더에게는 세이버 기어 5개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고. 이건 3일 보관됩니다. 그리고 드래곤 세이버 합성 이벤트, 이거는 신규 레전드급
카트바디가 합성으로도 등장. 이벤트 기간 동안 카트바디를 합성하면 일정 확률로 드래곤 세이브 X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 합성이 바뀐다는 거네. 일반 합성에 스틱레이가 이제 이거를 스틱레이 S가 드래곤 세이브 X로 바뀌네요. 와, 진짜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진다 이러면. 그럼 일반 합성으로도 드래곤 세이브 X를 얻을 수가 있네요. 저는 카트바디가 9400대가 있으니까 굳이 이번에 뭐 뽑기 안 해도, 아 근데 솔직히 뽑기가 빠르겠다. 맞지 얘들아? 이거 합성으로 드래곤 세이브 얻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차 한 5000대 7000대 가까이 갈았는데도 스팅레이스 안 뜨더라고. 네, 참고하시고요. 잘 안 뜹니다 아무튼. 자, 이번에는 퀘스트입니다. 이거 1단계가 멀티플레이 5회 중이었을 때 드래곤 세이버 기어 5개 주고, 2단계는 멀티플레이 10회 하면은 드래곤 세이버 기어 10개, 그럼 총 15개 얻을 수 있고 하루에 한번 가능하고, PC방에서는 반복 기능이 있는, 반복이 가능한데 내일 아침 10시부터 12월 4일까지 PC방에서 멀티플레이 5회 승리할 때마다 세이버 기어 20개랑 10코인을 줍니다. 개이득이죠. 참고하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 1번은 그러니까 드래곤 세이버 빙고를 다 맞춰서 무제한을 얻는다. 두 번째, PC방 플레이 타임, PC방 플레이 타임 60시간을 채운다. 세 번째, 드래곤 세이버 기어를 사서 4번 낚시 패키지. 아 이거는 비추다. 이거는 이것도 비추지 솔직히. 두 개, 4번 5번은 비추고, 솔직히 낚시 이용해서 모으는 건 좀 오바고 그냥 솔직히 운이고요. 아무튼 제일 최악은 이거야. 합성, 합성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그나마 낚시나 뭐 확률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낚시랑 또는 기어나 또는 이거 뭐 한 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패키지 사, 그 뭐냐 이거 이벤트 드래곤 세이버 기어 사도 되겠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빙고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확률이 어떨지 모르겠네. 반복 퀘스트로, 아 이 방법도 괜찮네요. 예, 6번으로 PC방 반복 퀘스트로 드래곤 세이버 기어. 반복 퀘스트로 드래곤 세이버 기어 많이 모아서 합성 조합 세이버 카드 5개 조합해서 얻는다. 근데 아 6번이 제일 괜찮긴 한데 시간을 써야 되니까. 제일 빠른 건 내가 봤을 때 빙고가 빨라 일단. 맞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여러분들 그 뭐냐 저거 럭키팡도 가능하거든요. 럭키팡도 참고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뭐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패치 미리 알려드리는 택한 리포터였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내일 꼭 드래곤 세이버 X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택한은 내일 아침 10시 생방송, 아프리카 TV 생방송으로 드래곤 세이버 X를 뽑기 위한 혈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유바!